그러고요. 제가요 할 말이 좀 있어요. 그할 말이 뭐가 있냐면요. 그 제가 지난밤에요 댓글을 하나 봤어요. 지난밤에 댓글을 하나 봤는데 악플이었어요. 뭐냐, 어차피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신고를 넣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의 이름을 공개를 하겠어요. 아주 그냥 그 뭐냐, 얼굴도 공개 안 해도 된다는 그 생각에 아주 그냥 그 실명을 아주 그냥 대놓고 뻥 깠어.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이 이게 그 무슨 동영상이었냐면요.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통산 평균 자책점을 2점대를 유지할 수 있을까? 이거에 대한 얘기였는데 제가 약간 이제 좀 관련 사례로 그레그 매덕스하고 페드로를 들었거든요. 그랬더니 이 자식이 하는 말이 그 악플이었어요. 지금은 제가 신고를 넣은 댓글인데 도라이안이야? 통산 이닝이 600이닝인 류현진과 통산 4000이닝 넘어가는 대투수들이랑 방어율을 비교하냐? 방어율이라는 용어 자체부터 이 사람은 틀렸어요. 평균 자책점이 올바른 용어인데 얘는 방어율이라고 썼어. 일단 얘는 이거부터 틀렸고요. 그리고 당신은 수비 시프트도 거의 안 했던 타구 투저의 약물 시대인데? 아니, 야구의 흐름은 그때그때 바뀔 수 있잖아.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굉장히 빡친 내용인데 어디서 뉴비 새끼가 아는 척을 해? 나 뉴비 아니거든요? 나 방송 5년 차거든?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빡친 거두 번째. 아니, 세 번째 빡친 거죠? 일단은 도라이라는 거부터 빡쳤고 세 번째 빡친 거 목소리도 내시 같은 거. 진짜 내가 이 사람 앞에서 그냥 대놓고 그냥 법규를 먹이고 싶었어요. 류현진이 통산 2000이닝 넘어가고 2점대로 가면 다시 재고해볼 수 있어도 지금 이 커리어를 뭐? 그 다음에 제일 빡친 거 있어요. 아우, 니 이딴 개인 방송 할 바에는 나가서 노가나나 뛰라. 내가 지난밤에 이 댓글을 확인하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나 피곤해서 막 자려고 했었거든요. 피곤해서 자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 시점에 내가 빡쳐서 잠이 다깬 거예요. 그 여파로 그 이후에 좀 졸렸지만.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인스타에 사진 올렸거든요. 그래서 그 그러는 너는 방송이나 한번 해보고 노가다 한번이나 해봤니? 에휴, 이미 신고는 넣었다. 해가지고 사진 올려놨는데요. 근데 이 윤한윤형이라는 새끼가 보니까 그 김형준 기자님의 야구 채널 요즘 유튜브 하시는 거 알죠? 그 김형준 기자님 채널 구독해놨대? 그리고 다른 BJ들, 다른 뭐 몇몇 메이저 BJ들, 뭐 파비들 채널도 막 구독하고 막 그러더래?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렇게 응? 그럼 내거안 보고 뭐 김영준 기자님 거 보면 되겠네 뭐 이런 생각으로 난 그냥 신고를 넣고 참고로 그리고 그래서 악플이 이 악플이었어요. 응? 어차피 이제 이 자식은 내가 그 계정 차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 채널 동영상 뭐 아마 못볼 거예요. 내가 차단을 넣어놨기 때문에. 내가 차단을 놨고 그리고 이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인원들 중에 한 분이요. 바로 여기 김야구 세븐 김영준 기자님이 김영준 기자님은 제 거에 좋아요를 달았어요. 뭐 그렇단 얘기예요. 김영준 기자님은 내이 댓글을 내가 신고한 이 댓글을 봤고요. 그리고 이제 댓글 이제 내팬 중에 한 분인데 내 구독자 중에 한 분이에요. 어딜 가나 저런 사람 꼭 있어요. 또 다른 구독자 저런 댓글 쓸 시간에 본인이나 노가다 뛰지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 주제. 하여간 그래가지고
이 댓글에 관해서는 제가, 일단은 제가 유튜브 쪽에 먼저 신고를 넣고, 그 다음에 차단을 넣었어요. 근데 이제 신고를 하면요, 유튜브 쪽에서 판별을 한 다음에 댓글을 없애거나 뭐 그렇게 하거든요? 근데 유튜브 쪽에서 이런 심한 말을 써놨는데도 유튜브가 나는 그 폭력적인 댓글이라고 신고를 넣었는데, 유튜브가 이걸 신고라고 인정을 안 하네? 유튜브가 이걸 폭력성이 있는 댓글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에 더 빡쳐가지고요.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한마디를 더 남기는 거예요. 내가 수동으로 댓글을 지운 다음에. 그 수동으로 댓글 지우고 이렇게 지금 한마디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이거는 뭐냐 그 악플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 했고요. 그리고 이거는 유튜브에 동영상 올릴 때 제가 댓글을 막을 거예요. 댓글 막을 거고. 몰라. 이 동영상에 아마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아마 더 넘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, 저는 그래도 올릴 거예요. 구독자 수 몇몇 깎일 수 있긴 한데, 난 그래도 올려요.